제주 올레길이 생긴 지도 어느덧 9년이나 됐습니다. 올레길은 제주의 관광 형태에 큰 변화를 불러왔고,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올레길은 제주를 지금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김수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걷기 열풍을 처음 일으킨 제주 올레. 아름다운 제주의 바다를 따라 오름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자연이 주는 위안에 지친 일상이 잊혀집니다. 투박한 돌길과 조용한 마을 안길은 외지인들에게 그리 익숙한 공간은 아니지만 마음의 고요함이 깃들게 하는 치유의 길입니다. 제가 좀 못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속상한 부분, 실패한 부분 이런 것들을 그냥 바라봐주고 또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어느 날 느낌표처럼 답을 줘요. 걷다 보면 잊고 있던 나를 찾게 해주는 아름다운 길. 지난 2007년 처음 제주 올레길이 열리기 시작해 어느덧 제주 섬을 한 바퀴 있는 26개 코스가 완성됐습니다.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으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여행길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주의 속살을 보여주는 올레길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제주 사회에도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보고 즐기기만 하던 관광지는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삶의 공간이 됐고, 제주에 장기 거주하는 체류형 관광객들과 이주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도 활기가 돌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로 인해 겪게 되는 진통도 있습니다. 이 마을을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에게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또이 마을에 유입된 분들에게는 그들만의 가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 느낌으로는 아직까지는 공유되지 못하고 소통되지 못하는 그런 과도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은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과 함께 올레길을 걸으며 변화하는 제주의 모습을 알아보는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방송인 허수경과 피아니스트 박종화 등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바라보는 제주 올레는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봅니다. KCTV 특별기획 탐라 오디세이 제주 올레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첫 방송됩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